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들려드린 노래는 게임 플레이 할 때마다 오프닝으로 나오는 레떼라는 노래였고요. 두 번째는 제가 실제로 목소리로 참여도 하기도 했었던 네, 꽃구름 들려드릴게요. 신경 쓴 머릿결
나도 모르게 들떠버린 걸. 널 처음 만난 그날 이후로 너에게 달리는 걸음에 가쁘게 숨이 차올라와도 한 걸음 앞서 널 기다릴래. 이런 게 사랑일까. Shiny day, oh my lovely boy. 내 맘이 널 따라 뛰고 있어. 새콤달콤 녹아드는 이런 내 맘 어쩔래. 꽃바람 이른 햇살에 내 맘이 널 향해 피고 있어. 말랑말랑 꽃잎처럼 내게 물들어가네. 내 맘 설레게. 미안해 늦었단 얘기에 내 맘 조금씩 돌아져도 환한 미소로 널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뭐 해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심전으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정말 반갑습니다. 자, 오늘 결승전을 맞아서 특별히 영웅의 군단 모든 팬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생방송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결승전에 함께 해주실 또 특별한 두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텐데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계설 김대겸 해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덕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대겸입니다. 와, 사실은요, 네. 저 오늘 되게 기다렸어요. 왜냐면, 저희가 그동안 영웅의 군단 이 그 챌린지 방송을 사실 녹화 방송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끼리 조촐하게 굉장히 조용하게 진행을 비공개였잖아요, 비공개. 네, 그런데 오랜만에 이렇게 팬 여러분들을 또 결승전에 직접 모시고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게 이 자체가 굉장한 즐거움이고 설레임이에요. 네, 맞아요. 저는 첫 생방송이라서 더 막 떨리면서 오늘 또 이렇게 추웠잖아요. 네. 추웠는데도 불구하고 전석 매진에 이렇게 가득 채워주신
또 영웅의 군단 콜로세움을 좋아하시는 유저분들을 실제로 본다라는 게 저한테는 정말로 감동이고 감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우리 영웅의 군단 팬 여러분들과 오늘 결승전 함께하게 될 텐데요. 사실 이번 핫식스 영웅의 군단 콜로세움 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e스포츠의 모바일로 처음 뛰어들면서 그렇죠. 예, 새롭게 문을 열었거든요. 그런 만큼 저희로서는 정말 의미가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각 서버별로 대표들을 뽑아서 바로 이 자리에서 과연 어떤 서버가 최고냐 이걸 이 자리에서 가리게 됩니다. 아, 저 사실 저희 걱정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비공개 녹화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막 정말 호응을 많이 해주실지 계속 걱정이었는데 네. 오늘 막상 딱 결승전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야 우리 서버에 가장 잘하는 선수 각 서버에 대표하는 선수들의 이 직접 경기를 보시겠다고 이렇게 네.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정말 저희가 다 뿌듯하고 오늘 열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혼자서 경기를 하는 것과 이렇게 서버를 대표해서 경기를 한다는 건 선수들에게 굉장한 좀 부담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나 영군 유저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그 최강자전에서는 노팅엄이 노팅엄이 탈출하고 그쵸. 드디어 우승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바로 이 무대에서는 어떤 서버가 또 우승을 차지하게 될까? 각각의 응원하시는 서버가 있으시잖아요. 노팅엄 응원하시는 분 어디 계세요? 저쪽에 꽤 많이 오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노예를 직접 노예 선수가 한 38분인가 직접 이렇게 지금 데리고 왔다고 오늘. 그렇죠. 주인님을 뵙겠다고 오늘 오신. 티아미스 계신가요? 계세요. 네. 아, 그럴 때는 혼자서라도 네. 아주 세게 소리를 지르셔야 주목이 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아, 네. 저는 근데 사실 페어리 헤븐이 궁금해요. 아, 페어리 헤븐. 베일에 네. 쌓여 있는 페어리 헤븐 팬들도 있으신지. 있으시겠죠. 그렇죠. 참고로 제가 페어리 헤븐입니다, 여러분. 네. 자, 노팅엄 어디 계세요? 아, 이쪽에. 아, 반갑습니다. 네, 오, 화이팅. 네. 개인적으로 오늘 예, 서버별 네. 우승자의 이 서버에 뭐 돌아가는 혜택이 또 있기 때문에 그쵸?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실 아직 대진이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이게 어떤 대진으로 어떻게 어느 서버와 어느 서버가 만나느냐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아, 이게 선수들도 정말 이 대진표만 미리 나와 있으면 약간 분석되어 올 수 있고 이랬. 텐데 그러니까요. 나머지 5명 나를 제외한 5명을 다 분석해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대진이 정해져 있지 않고요. 바로 이 무대에서 바로 조추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선수와 어떤 선수가 붙게 되는지는 바로 오늘 결정이 날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조금 있다가 조추첨을 또 진행할 거고요. 그동안에 각 서버별로 어떻게 선수들이 선발이 됐는지 그걸 또 자세하게 내용을 영상으로 담았다고 합니다. 그 영상 보시고 나서 그 이후에 조추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영상 보겠습니다. 핫식스 영국의 군단 콜로세움 챌린지 6주 동안 진행된 서버 토너먼트 치열한 경쟁을 뚫고 각 서버의 최강자들이 선출된 가운데 좀 즐기다 오는 느낌으로 신청을 했던 거라 크게 기대는 안 하고 있었거든요. 페어리 헤븐 결승전에서 이제 윤종구 선수의 플레이를 봤을 때 맨해페르를 활용한 그런 플레이가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지금 윤종구 선수는 정말 맨해페르를 너무 좋아한다는 게 느껴지는 게 맨해페르를 위해서 알피나가 나왔어요. 아 정말 스터너 걸고 나머지의 맨해프로로 좀 부담을 주자 이 정도의 느낌으로 플레이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사장된 전략이 IUS 선수가 잡았을 때 다르다라는 점을 이번에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제 스타일대로 플레이한 게 그리고 실수하신 것도 있고요. 리반님이 초반에 경비병이 아쉽게도 예, 원래 레미아로 마무리를 해주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었는데 스스로 되게 많이 놀랐어요. 예, 어떻게 이겼지? 뭐 이런 느낌? 예. 최강자전도 했었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떨리더라고요. 제가 카메라 공포증이 있어갖고 엄청 떨렸었습니다. 역시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그 긴장감이라는 게 다르기 때문에 역시 오프라인은 쉽지 않는 그런 모습이 조금씩 나오죠. 첫 경기 8강전이고요. 단판 승부였기 때문에 더 위기라고 생각했고 또 제가 거기서 좀 자리 배치에 대한 실수가 있어갖고 까미우를 마무리할 수 없지만 난 가능해! 그렇죠. 자, 금유! 가는 거죠! 자. 갑니다! 오, 또 오늘 또 물결이 또 슬로우 비디오로 쭉! 네.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었습니다.
이번에 못 잡고 페레시가 들어가고 어려워. 훨씬 많이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어떻게 되겠다라고 저도 실제로 판단은 확실히 들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되었습니다. 도토리 릴리 선수는 사실 그 온라인 리그에서는 이런 장점이 있을 줄은 몰랐었는데 상대방의 플레이를 뭔가 좀 흐트러 놓는 그런 교란하는 스타일의 플레이. 영웅을 기다리는 것도 그렇지만 뭐 영웅을 쓰는 것 자체도 너무 그런 것들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하면서 봤는데 누가 올라와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이길 수 있으니까. 사실 첫 경기도 패배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카드가 있다 하더라도 너무 박진영 선수가 잘 풀어나갔습니다. 이거 멘탈이 너무 흔들리는데 두 번째 경기도 시작이 안 좋아서 박기훈 선수는 지금 뒤쪽에 있는 에리얼이 너무 눈에 가시는데 지금 까미우가 그렇죠. 에리얼과 또 물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대로 끝인가 하고 좀 좌절하고 있었는데 상대 에리얼이 두 번째 턴에 스킬 썼을 때 그냥 눈에 안 봐도 까미우예요. 그럼요. 평타 그냥 한 대 치고 146. 독 데미지 두 번 날리는 게 차라리 낫죠? 네. 이건 내가 역전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노예 38명 거느리고 있습니다. 많은 노팅엄 유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했던, 얼굴을 가장 궁금했던 선수입니다. 네. 김대겸 해설분께서 조혜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지금 순서가 지난주에 막는자님이 떨어졌던 자리거든요. 아, 그렇죠. 이거 나도 같이 떨어지면은 안 되는데 그 생각을 좀 했었어요. 노인님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 스타일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선수들이 좀 버티는 그런 플레이를 하고 있을 정도다라고 하면 상대방이 나오는 카드를 끝까지 악착같이 기다리는 플레이가 더 두드러지는 유저가 노예가 되어라 선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상대방이 상성 아닌 이상 막 뽑아주는 거를 상당히 고맙게 여워가지고 김규 선수는 사실 템포를 좀 조절해가면서 상대방의 픽을 보고 맞춰가는 느낌이 있는데 이 네. 템포를 김종환 선수가 굉장히 빨리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 저한테는 좋은 조건이었던 것 같아요. 네, 8강 때는 사실 많이 떨렸습니다. 많이 떨려서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는데 탁자가 흔들릴 때도 있었더라고요. 남해칸 선수와 그리고 특히나 공격조 선수 역시 두 분 다 실력도 같이 겸비하셨다는 걸 보고 역시 오프라인 대회 그런 게 묘미 아니겠습니까? 같이 얼굴 볼 수 있다는 거. 8강 황인욱입니다 님하고 게임할 때 에어리어가 나왔는데 첫 번째 영웅으로 에리얼이 나왔다라는 게 나중에 상대방이 좀 이제 진영 배치에서 약간 실수를 해줘서 더군다나 진영 배치도 지금 바꿔서 지금 같은 열에 넣은 상태여서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크게 진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공격조님이 이제 크로올리 때문에 이온해를 뽑고 이제 해서 상대방이 이온해 상성 다른 영웅이 나와주면은 약간 좀 불안할 수가 있거든요. 네. 무난히 이겼던 것 같습니다. 8강에서 이제 일단 막는자니까 멀어졌기 때문에 경기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막는자 선수가 이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내심 이제 누가 이기길 바랬거든요. 충분히 우승까지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슈퍼스타뿐만 아니고 실력적인 면에서 가장 최상위 클래스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챌린지 이후에 제 생각에는 바로 몰락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스타브릿지 서버로 넘어오셨거든요. 저도 몇 번 만났어요. 역시 챌린지가 최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4강에서는 이제 여성분 만나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조금 쉽게 다가갔었는데 카디스의 선수는 초반에 도베르를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보다 이온해를 먼저 처리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샤이어랑 이온해랑 이렇게 같이 나왔는데 그걸 빨리 제거하지 않고 남겨두었다가 좀 많이 피해본 것 같습니다. 결승에서는 일단 마지막엔 솔직히 제가 지는 줄 알았어요. 그나마 데미지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됐어요. 네. 근데 지금 왔어요, 약점 도출. 약점 도출 걸린 상태에서 군도까지 프로포 장담이에요. 좋아. 제가 프로포 약점 도출 걸린 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유저 수가 많으신 로마 서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와중에는 로마가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라이벌로 생각하는 서버는 노팅엄. 개인적으로 로마는 그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노팅업 서버는 2등이기 때문에 제가 이길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큰 코를 한번 꺾어주겠다는 식으로 하면은 펜드래곤 서버. 지난 분들 경기 다 봤는데 다 못하신다고 이렇게 해갖고 펜드래곤 서버
자신 있어 하셨는데 제가 마지막 꼭 이겨주고 싶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페어리 해븐이라고 그래도 나름 저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우승을 해서 티라미수를 빛내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으로 이번에 우승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승까지 무난하게 올라가서 꼭 우승해서 빛내도록 하겠습니다. 노예님들 하는 거 봐서 결승전 가게 되면 치킨 쏘는 거 매우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마 서버 대표가 된 이후로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는데요. 네, 이번에 꼭 우승해서 로마가 최강자임을 꼭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영웅의 군단 콜로세움 챌린지 최종전, 그들의 운명을 가를 대진표 추첨식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수영입니다. 오늘 드디어 최종전 경기에 앞서서 경기 진행을 위한 대진표 추첨이 있겠습니다. 네, 그 대진표 추첨을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할 건데요. 네. 이제 또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많은 관람객들 앞에서 이렇게 뭔가 경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네. 긴장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좀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살짝 정덕기 씨도 조금 긴장하신 것 같아요. 완전 긴장했죠. 저희 높으신 분들 다 오셨는데. 아 이렇구나. 네. 아 조금 우리 조금 릴렉스하고 네. 우리 또 선수들도 릴렉스하게 풀어줄 겸 잠깐 네. 좀 몇 가지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펜드래건 최강자 도토리 랠리 박기훈 선수. 서버 토너먼트 때 약간 굉장히 도발적인 멘트를 했었어요. 다 이길 수 있다. 아무도 무섭지 않다. 좀 다른 선수들의 반발을 샀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저는 뭐 느낀 대로 말했기 때문에 뭐 다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 근데 느낌이 흐르는 대로. 굉장히 자신감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조금 이 자리 중에 탐나는 자리가 있을까요? 당연히 럭키볼이 있는 COIF가 아니, 다 이길 수 있다고 그랬는데 럭키볼이 뭐, 웬 말이에요? 뭐 쉽게 이길 수 있어도 안 하는 게 낫죠. 노출이 되니까. 붙고 싶은 선수라도 아. 그러면? 아, 그 질문은 상당히 진부하네요. 아, 우리를 공격하는? 아, 네. 저희를 공격에 들어왔습니다. 아, 그러면은 또 박기훈 선수랑 꼭 붙어보고 싶어 했던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 계신 우리 아침편지 김경호 선수였죠? 어떻게... 네, 자신 있으세요? 예, 자신 있고요. 저도 럭키볼에 걸려서 네. 결승전에서 만나서 확실하게 꺾어드리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자신 있으신 분들은 다 럭키볼을 원하고 계신 거죠? 어떤 상대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힘 안 빼고 게임을 하고 싶어갖고 만약에 네. 두 분께서 A나 B, D나 E에서 만나게 되면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이기겠다? 예, 도토리 랠리 먼저. 아, 뭐 결승에서 만나면은 그림이 좋겠지만 저기서 만나도 무난하게 이기는 걸로. 아, 두 분이서 거의 뭐 용쟁오투 네, 막 이런 느낌으로 다른 선수는 보이지 않는. 네, 벌써부터 신경전이. 네, 아 그러면 종격적으로 지금부터 이제 영웅의 군단 콜로세움 챌린지 최종전 대진표 추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첨 방식을 조금 설명해 드릴 텐데요. 추첨 방식이 좀 간단합니다. 저희 앞에 추첨함 두 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추첨함에는 선수들의 이름이 그리고 두 번째 추첨함에는 대진표의 이니셜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뭐 이제 전수영 리포터님께서 이제 선수들의 이름을 뽑아 주실 거고요. 네. 호명 되신 선수들께서는 나오셔서 본인의 위치를 선발할 뽑을 수 있는 그런 볼을 뽑아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떨리는데요. 제가 네. 잘못하면 이게 대역죄인이 될 수 있거든요. 물론. 네, 예. 저도 제가 보이는 건 아니니까요. 네. 저를 너무 미워하시지 마시고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이걸 뽑아봐서 아는데 네. 어떻게 되든 하여튼 대역죄인이 돼요. 예, 럭키볼이 나와야 좋은 거죠. 일단은 김경호 선수입니다. 아침 편지. 네,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고요. 네, 자신의 위치. 과연 어떤 자리를 갖게 될지. 2. 아쉽게도 럭키볼은 아니었습니다. 네, 김경호 네, 수고하셨고요.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네, 자리가 조금 마음에 드시나요? 매우 마음에 안 듭니다. 아, 럭키볼을 뽑아야 되는데 네, 하나만 더 갔으면 제 스토리에 이게 없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희선 씨께서 이제 대진표를 붙여주실 거고요. 네네. 자 이제 다음은 제가 한번 뽑아볼까요?
누가 될까요? 럭키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누군가요? 네, 바로 김기수 선수.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또 노팅엄이거든요. 또. 아, 그러고 보니까 저희 둘이 다 노팅엄이네요. 그럼요. 우리 한번 쳐야지. 노팅엄. 씨. 오, 럭키볼입니다. 우! 럭키볼. 아, 축하드립니다. 아, 원래 또 노팅엄 클라스가 또 옷도 노란색이잖아요, 오늘따라. 아, 괜찮네요. 네. 오늘 아, 럭키볼 뽑으신 소감을 좀 한번 들어볼까요? 저 왕중왕전 때 다들 보셨는데 어차피 어딜 가도 이길 건데 쉽게 하는 게 좋으니까 그냥 이길 것 같습니다, 어딜 가도. 아, 그럼요. 예, 최근 뭐 가장 마지막 경기를 정말 승승장구했던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네. 아, 저 말이 좀 무게감이 있네요. 아니, 럭키볼 때문에 더 갑자기 자신감 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일단 뭐 상금을 뭐 물고 네. 들어갔다. 그 다음 바로 또 제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선수는 이유민 선수입니다. 야, 로마의 카디스의 선수. 네, 과연 어떤 자리를 뽑게 될지. 고민도 없이 그냥 확 집어요. 뭐예요? 럭키볼입니다! 표정이 그때 왜 이렇게 떨떠름하죠? 예. 축하드립니다. 경기를 되게 하고 싶었다는 막. 아, 이럴 수가. 앞에서 벌써 럭키볼이 두 개가 나와버렸네요. 예. 다른 선수들의 표정이 이렇게 좋지 않아요, 이민 선수. 아, 뒤에 네. 표정이? 예. 아, 먼저 경기하고 싶었는데 아, 럭키볼. 아까 대기실하고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아, 어쨌든 기분은 좋습니다. 그럼 아. 살짝 각오를 한번 들어볼까요? 로마 대표로 뽑힌 만큼 뭐 네. 무난하게 결승전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컨셉은 무난인가봐요. 그렇죠. 아, 근데 로마에서 이제 막내자 선수까지 다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나라에 기대를 짊어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예. 예, 뭐 이렇게 럭키볼까지 뽑았는데 올라가서 한 판하고 바로 져버리면은 되게 실망이 클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예. 불꽃 튀는 경기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다음 한번 뽑아주시죠. 누가 될까요? 따단 따단. 아, 여기 보고 계시겠죠? 네. 누군가요? 안재환 선수. 오, 남약한 선수죠? 네. 네. 남약한 선수도 박수 요즘, 부탁드립니다. 네. 왕중왕전에서 장난이 아니죠. 김경호 선수와 붙게 되거나 이제 그런 다른 자리를 얻게 되겠죠? 네, B입니다. D? B요, B요. 네,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자리가 조금 마음에 드세요? 아직 결정되진 않았잖아요. 네, 마음에 듭니다. 아, 아무도 없으니까. 좀 이제 네. 남은 선수가 윤종호 선수와 박기훈 선수인데 두 선수 중에 누구와 붙고 싶으세요? 저는 박기수. 왜요? 네, 박기수 선수. 박기수, 박기훈. 이유가 네. 뭐 있을까요? 뭐 착하더라고요. 착해가지고. 아, 본인이 막 네. 처참하게 이겨도 상대방이 다 이해해줄 것 같다. 굉장히 잔인하게 질문했는데 되게 유연하게 잘 대답해 주시네요. 네, 아, 이럴 때가 제일 힘드시죠. 아, 박기훈 선수가, 아, 윤종호 선수가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렇죠. 네, 바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네. 누굴까요? 박기훈 선수입니다. 도토리엘리. 박기훈 선수. 요즘 뭐 상당히 주가 올리고 있는 선수라고 그러죠? 그렇죠. 누가 될까요? 잠깐! 어디로 붙고 싶으세요? 어디가 되고 싶으세요? 저는 일단 아침 편지님이랑 결승전에서 보기로 했기 때문에 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예 선수도 이길 수 있다? 아, 긴장을 많이 하셨네. 원래 안 열려요? 남해칸 선수입니다. 원하는 대로.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윤종호 선수는 김경호 선수와 붙게 되겠습니다. 아, 우리 살짝 또 살짝 각오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우리 네, 먼저 박기훈 선수, 네. 안재환 선수와 붙게 됐는데 조금 자신 있으신가요? 네, 자신 있고 뭐 럭키볼은 안 걸렸지만 일단 기초적인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같은 조에 이제 너 지금 내 노예가 되어라 김기수 선수가 같이 있어요. 네. 왕중왕전에서도 우승을 했던 선수고 괜찮으시겠어요? 네. 사실 뭐 우승했다고 해도 그렇게 큰 위협은 안 되고. 아, 근데 살짝 지금 다리를 떨고 계신데 좀 불안하신 것 같아요. 아까 이것도 잘 못 따더라고. 그러니까 떨려가지고 말이죠. 아, 그러면은 우리 윤종호 선수, 김경호 선수와 붙게 됐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각오를 한 마디 들을까요? 네, 신나게 하다 보겠습니다. 네. 근데 페어레이븐이 이렇게 막 호응과 응원은 받고 있지만 가장 작은 나라에서 이런 강대국 사이에서 네.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이 나라는 작아도 힘은 강력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머리로 싸운다. 네, 페어레븐 네. 화이팅! 화이팅! 네. 아, 이렇게 오늘 경기를 펼친 6명의 선수들과 대진표 추첨식 한번 진행해봤는데요. 네. 어떠세요? 같이 진행해보시니까. 아, 저는 일단 이 무대 위에서 되게 많이 떠실 줄 알았어요. 저만큼. 네. 그런데 전혀 떨지 않으시고 뭐 경기에 네.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집니다. 열정 있는 선수들이에요. 기대되는 매치가 있으신가요? 아니, 당연히 저는 이제 김기수 선수가 네? 가장 큰 나라의 그 황제로 군림하고 있는 이유민 선수를 네. 딱 꺾고 양대 리그를 우승하는 그런 그림을 기대해봅니다. 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좋은 경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은 저희는 잠시 후에 본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수영이었습니다. 정덕기요. 네.